차가운 밥과 계란입니다. 부재료는 당근과 파, 버터이고 계란을 따서 밥과 섞어줍니다. 파와 당근을 썰어주고 버터도 사용할 만큼 준비합니다. 불을 켜 버터를 녹이고 계란과 잘 비빈 밥을 볶아줍니다. 소금으로 간도 했습니다. 준비한 당근과 파도 넣고 밥알이 고슬고슬할 때까지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계란 볶음밥입니다. 감자입니다. 일단 물에 씻어주고 잘랐습니다. 물에 소금 간을 하고 감자를 익혔습니다. 충분히 부드러워지면 찬물로 헹궈주고 으깨어줍니다. 일단 불과 팬을 준비하고 버터를 녹입니다. 모양을 대충 잡아주고 계속 구웠습니다. 뒤집는 게 어렵네요. 남은 감자를 팬케이크 느낌으로 손반죽했습니다. 처음 만들어본 감자전입니다. 케첩을 올려주고 감자와 케첩의 조합이 좋습니다. 남은 감자 반죽을 구워줍니다. 치즈도 함께 올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반죽을 더 얇게 해야겠습니다. 안 돼. 너 먹으면 안 된대. 빵을 살짝만 구워줍니다. 계란을 삶아주고 잘 익은 계란에 껍질을 까줍니다. 계란을 으깨주고 소금 간을 한 뒤에 마요네즈도 넣고 섞어줍니다. 탄력이 좋습니다. 살짝 구워준 빵 위에 계란을 올려주고 다시 빵으로 덮습니다.
집주인 누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This is yours. 계란 샌드위치도 처음 만들어 먹어보는데 생각했던 비주얼이 쉽게 나오고 맛도 괜찮습니다. 터키에서 아주 흔하게 먹는 고추 장아찌입니다. 4개만 사용하겠습니다. 가운데를 잘라 씨를 빼주고 물에 한번 헹궈줍니다. 아주 잘게 다진 다음 마요네즈와 바비큐 소스를 함께 섞어줍니다. 양파를 잘라주고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구워줍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패티입니다. 빵도 반으로 갈라줍니다. 패티를 굽고 그 위에 치즈도 함께 녹여줍니다. 살짝 구워진 빵에 준비한 소스를 올려주고 잘 익은 양파와 패티를 올려줍니다. 완벽합니다. 물론 집주인 누님 먼저 가져다 주고 같은 방법으로 제 것도 만들었습니다. 살짝 아쉬운 게 베이컨까지 있으면 좋지만 터키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찾기가 힘들어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닭고기입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버무려줍니다. 손이 시려워서 대충 했습니다. 양파를 준비하고 날달걀도 노른자와 흰자 구분 없이 섞어줍니다. 차가운 밥을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주고 닭고기를 익혀줍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한쪽에 양파를 같이 구워주고 익어간다 싶을 때 간장 샤워를 해줍니다. 물 한 컵과 미리 풀어놓은 날달걀도 부어줍니다. 불을 끄고 달걀이 살짝 익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밥 위에 잘 담고 집주인 누님 먼저 가져다 줍니다. 이것도 처음 해보는 요리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고 맛도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사람의 영상은 아니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